네, 한은 컴퍼니가 홍은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좀 자세한 소식은 이지혜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남양유업의 매각을 두고 매도자인 사주와 그리고 매수인 간의 법정 싸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서 끝까지 네.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 컴퍼니는 사모펀드 운영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남양유업의 매수인인 거고요. 남양유업의 홍은식 회장 등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이유는 남양유업이 주식매매 계약이라고 해서 이걸 체결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약을 끌고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통보 상의 없이 주주총회를 6주나 연기를 하고요. 그 매도인 일가 개인을 위한 무리한 사항들을 새롭게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서 이거 협상을 제안해 왔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제 오늘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이제 시도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상 근거나 언급이 전혀 없었고 상장 회사의 53% 정도의 지분을 그 매매하는 주체끼리 의미로도 정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그럼에도 거래 이행을 거부했기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이 확실히 있고 인수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매도인이 언제든 그러니까 남양유업이죠. 이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한다면 뭐 거래도 종결이 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루빨리 조속히 이행을 하라라는 의미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남양유업은 이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렇게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계약 이행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은 다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좀 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한앤코,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의 갈등. 이게 불거진 게 지난 7월이었나요? 그렇죠? 네. 네. 네, 7월이었고 분쟁이 불거진 건 7월이었고 5월로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이제 남양유업이 그 홍 회장을 비롯해서 오너 일가가 보유한 이제 지분이 있습니다. 이를 한앤컴퍼니에 107억 원에 매각을 하겠다. 이런 공시를 내놨습니다. 네. 이유는 4월 굉장히 시끄러웠던 불가리스 사태 이런 부분도 아실 텐데요.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갑질 사건으로 좀 도마 위에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 경영권 매각을 공식화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홍원식 회장이 직접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사퇴 기자 회견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거래 종결일이 지난달 30일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확정이 됐었는데 그런데 매도인인 남양유업이 주주총회를 6주나 연기를 하고 거래가 종결되는 장소에 노쇼를 한 겁니다.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런 그림에 대해서 사실 업계에서는 이런 소송이 예상된 시나리오였다라는 판단을 좀 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양측이 사실상 각각의 그 법률 자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IB 업계에서는요. 이런 소송전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한앤컴퍼니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좀 하더라고요. 네. 이유가 만약에 남양유업이 현재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텐데 한앤컴퍼니의 주장대로 계약상 근거나 그리고 언급이 없다면 법리 다툼에서는 한앤컴퍼니가 더욱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결과와 무관하게 한앤컴퍼니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다 보니까 수익률 챙기기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좀 놓칠 수가 있고요. 법정 소송으로 간다면 장기간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과 여기가 사실 M&A를 좀 잘하는 곳으로 알려진 상황인데 약간 흠집 이런 또 선례를 남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는 있습니다. 좀 추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주가 상황을 보면 7월 초 70만 원대 하던 게 지금 50만 원대 오늘 뭐 2% 좀 오르긴 했지만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주식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온갖 썰이 난무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경영권 지분 매각을 뒤집 우려는 그런 논란이 아닌가 이런 또 얘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홍 회장이 상반기에만 8억 8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양유업의 반기 보고서로 보면은 나와 있는데 임원 현황에 이 장남은 복직
차남은 승진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좀 논란이 있고 이 때문에 이제 경제정의실천연합 같은 경우에는 오너 경영의 약속을 거기에 이제 실천하라, 마침표를 찍어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불매 운동을 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는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남양유업 주가가 사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0만 원 이상 치고 올라가기도 했는데 작년에 20만 원으로 고꾸라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1964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던 기업인데 일본과 미국산이 아닌 이 한국인에 맞는 분유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 당시 우량아 선발 대회 같은 것도 하면서 건강한 기업 이미지 이런 부분을 좀 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2013년도 대리점 강매 사건 그리고 2020년도 경쟁사 비방 댓글 사건 이런 부분이 좀 연이어 나타나면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불매 기업의 또 이름을 좀 올리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업황 자체 같은 경우에도 흰 우유나 분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죠. 시장 점유율이 자꾸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었다라고 불려지는 발효유 시장 같은 경우에도 불가리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주가 급락 사태를 맞기도 했습니다. 2개월 영업정지 그런 이슈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다수의 M&A를 좀 성공적으로 이끈 그런 부분의 매각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시끄러지면서 좀 고꾸라진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부정적인 기업의 이미지만 좀 제외한다면 사실상 안정적으로 현금 창출 기업이 좀 가능한 알짜 기업이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이 분쟁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면은 좀 지루한 공방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밀리지는 않고 2%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소송전에 들어가면 지금은 ESG 이런 경영을 좀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좀 해결될 때까지는 어찌됐건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기업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